네, 오늘은 이제 경기 당일인 일요일이고요. 다행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 응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40분이고요. 좀 씻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모두 가서 좀 사고 해서 경기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뭐 경기는 솔직한 말로 저는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응원을 할 거고, 지금 현재 꼴등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천안 원정 왔을 때는 천안이 꼴등이었는데 1년 만에 자리가 뒤바뀌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못해서 꼴등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의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자의 마음으로 한 팀 한 팀 만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어제 여기 올 때 근처에 이제 순대국밥집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밥을 먹고 밥을 먹고 이제 경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Let's get it! 간밤에 사람들이 무셀라를 많이 이용했네요. 오늘 날씨는 저번과 같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딱 승리만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저번주에 저희가 선수분들한테 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보답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버스 곳곳에 다 천안시티 경기 일정과 뭐 이런 홍보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만큼 축구팀은 항상 성적을 잘 내야지 최고의 흥행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가 제일 맛있나요? 저희 메인 순댓국. 순댓국이요? 아, 그럼 순댓국 하나만 주세요. 막걸리도 하나만 주세요. 막걸리도 하나만 주세요. 원래 음료수 먹으려 했는데 막걸리랑 음료수랑 천원 차이밖에 안 나서 그냥 막걸리 마시겠습니다. 유튜버예요? 아, 유튜버. 네, 검색하고 있어요. 천안이랑 경남이랑 축구 경기에서. 아, 축구? 네, 축구다고 여행 거. 감사합니다. 유튜버에서 잘생겼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순대특 시켜다가 기본 시켰는데, 기본 시켜도 되게 양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맛집이면은 계좌 이체하거든요. 계좌 있나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니면 여기 겉바 속촉이야. 아, 재료를 좀 봤어. 예, 기념품으로 이제 부모님 것도 사갈라. 네, 이제 밥을 먹고 나왔고요.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가 종합터미널 기준에서 제가 도보로 종합터미널까지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으니까 뭐 차 타고 하면은 뭐 5분도 안 걸리겠죠. 위치도 괜찮고 맛도 좋고 사장님께서 일단 친절하시다. 안녕하세요. 옆집에서 여기가 너무 맛있다 해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네. 하나는 저희 부모님 거 하나 드리고, 하나는 경기장 가서 애들이랑 뭐 주변에 이제 경래FC 팬분들이랑 좀 나눠 먹으려고 샀습니다. 바로 종합운동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따마 막걸리 먹으니까 핑도네 핑도라. 도설광장이 나와서 어떤 곳일까 했는데 안에 굉장히 잘 돼 있고, 지금 또 벚꽃이 피다 보니까 걷기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느꼈던 천안과는 다르게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있고 뭐 건물들도 새삥 느낌이 나서, 아, 여기는 이제 좀 약간 메인 가다 그런 느낌 납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느꼈던 천안의 전체적인 느낌은 친절하고 그리고 도시는 좀 조용한 편이다.
일단 저는 화장실 한번 갔다가 이제 경기장으로 이동하면은 시간이 얼추 맞을 것 같네요. 아까 그 광장에서 버스 종류장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 버스 종류장이 있었는데 버스가 안 쓰더라고요. 터미널역에서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제가 터미널 가보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잘못 왔다. 여기가 이제 메인 번화가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희 경남으로 따지면 마산이랑 되게 비슷하고, 어쨌든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 다섯 정류장만 가면은 종합운동장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 창원축구센터가 뭐 지리적 위치가 안 좋고 뭐다 하지만은 제가 이제 원정 갈 때마다 현지에서 교통시설을 이용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좋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환승도 해야 되고 내려서 뭐 걸어서 한 10분 이렇게 가야 되니까 창원 축구센터랑 크게 별 다를 바 없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축구 시야나 아니면 뭐 푸드트럭 이런 편의시설이 저희 쪽이 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창원과 좀 흡사한 것 같은데 길을 모르신다면은 저런 거 이용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버스 탄 소감은 버스 종류장이 너무 많다. 많아서 처음 오는 사람은 되게 헷갈린다. 그리고 천안에 어제부터 이제 밤에 나갔을 때부터 느낀 건데 천안에 생각보다 외국인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 조금 내려오니까 종합운동장이 바로 앞에 표지판이 되어 있네요. 뭐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도 뭐 새로운 건물들이 많아서 시민들의 접근성도 좋은 것 같고 그렇네요. 이제 바로 위로 가면은 MD샵이 보이거든요. 천안 팬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아마 경남 팬은 저 혼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만 경남FC 팬이네요. 안녕하세요. 맛있죠? 감사합니다. 유니폼이 되게 이뻐요. 되게 이쁘고 색깔이 일단 원체 하늘하늘한 색깔이어서 이쁩니다. 좀 탐나네요. 여기가 작년에도 와봤지만 좀 작긴 해요. 작긴 한데 그래도 이벤트 샵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거 다 사면 된다. 그리고 저희와 마찬가지로 약간 가족 단위의 팬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뭐 적대적이거나 못 오는 곳이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 또 이벤트를 즐길 수 있게 잘 되어 있네요. 잘 되어 있고 아직 경기가 시작 전이라서 조용합니다. 그때 여기 왔을 때 편의점이 없었거든요.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멀리 있어서 경기장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사실 거면은 유관순 체육관 요 바로 옆에 보면은 저기에 보면은 CU가 있습니다. CU. 그래서 경기장 가기 전에 뭐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은 미리 사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강남 팬분이 안 보여서 저는 외롭습니다. 햇빛이 쨍쨍한데 너무 덥네요. 이 경남 팬분들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 이제 든든한 아군이 왔습니다. 많이 심심했던 찰나에 잘 왔네요. 타이밍 좋게. 어찌 알았는겨? 인스타에서 봤지. 한번만. 외로웠다. 막걸리 맛있드나? 맛있지. 답이 한잔 합시다. 집에 나도 막걸리가 있는데 뭐. 그녀가 나를 사랑해. 막걸리나.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로 열로 행해. 들어가자. 들어가자.
일로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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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맥주 몇 개 챙겼어요? 나 아이스박스 업그레이드 된 거 같아. 진짜요? 1년 만에 오는 천안 종합운동장입니다. 게이와 투이칸. 근데 이거 올려도 되나? 네, 올려도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환불해라. 맥주 한잔 하세요. 와, 뭡니까 또. 아, 너무 역시 웃겨. 맥주 요정님. 맥주 요정. 게이와 투이칸. 종이컵에 마시면 맛이 없거든. 한마디가 그거야? 한마디에. 거기에 봅시다. 사실 기가 막혀. 그래, 여기가 안전한데. 올려놔라 여기다. 성남. 성남, 성남. 아, 아, 아. 어, 볼이다 볼. 조심하이소. 아, 근데 너무 골대 뒤편인데. 어쩔 수 없다. 저번 주에 무패. 내가 이걸 들고 있는 이유가 무패전 깨졌습니다. 저번 주에 지난 경기 때 그런 경우 처음 봤거든. 네. 아, 충격이 커갖고 지금 한잔 하면서 알코올의 힘으로써. 형님, 응? 저도 막걸리 먹고 왔습니다. 맨정신으로 볼 수 없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선수들 감독님들 좀 각성해서. 맞습니다. 오늘 경기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오케이, 바로 실행 경기. 감충전. 아니죠. 잘 먹겠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 유튜브는 12세 이용가기 때문에 맥주를 자제하십시오. 맥주. 아니, 이거 맥주 아니에요. 보리차입니다. 맥주 자제하세요. 하지만 주인장이 이미 취했다는 거. 오늘 진다? 바로 뛰어갑니다. 사랑의 호두과자. 아까 드셨죠? 뭐 병 아니죠? 두 개? 사람 세 바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고뇌에 빠진 콜셀러. 아, 300호 어디 갔노? 아, 300호. 아, 300호. 아니, 아니, 옷은 약간 아산 옷 같은데 이거. 네? 아, 이거 그 박민호. 아, 그래요? 아, 박민호 선수. 오케이. 오늘 한번 2등 팀의 기운을 좀 주십시오. 저희는 꼴등인 거 아니죠? 네. 오늘 그래도 연패 끊어야죠. 오늘 한번 저희한테 좋은 기운 한번 주어 가지고. 네. 뭐 2등 팀의 기운 한번 주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승료. 승료.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모셨고 나중에 또 버라이 형님도 오실 거라서. 아, 네. 네. 오늘 유튜버 제가 싹 다 모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달려왔습니다. 저 오늘 아니 저는 호두과자 먹으러 왔어요 오늘. 아, 경기는? 저, 아, 예? 경기는? 아니, 오늘 저도 호두과자 먹으러 왔는데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러봤지 한번. 우리 경기지부 새로운 활력을 주어주는 신입 회원이고요. 더 활력을 넘쳐서. 후진 경기를 갖다가 좋은 경기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경기지부 화이팅 하십시다. 경기지부 화이팅! 전입신고 완료! 자, 신입 예, 한마디 예. 각오 한마디. 아, 고도과자 먹으러 왔습니다. 애들이 군기가 빠졌네. 잘났네 지금 이거. 어? 여기 지금 박민서 선수 보러 왔는데 지금. 아, 이렇게 했는데. 아, 아라불리 콜 하나 맞는 거 쓰자. 너와 나의 아라불리 이거? 이따 이거 1회 가다가 이제 그거 말고 그거 있다 이거. 어떤 다른 팬께서 콜 경력 이름 지키라고 하던데. 누가 예. 그럽니까? 예. 제 유튜브에 그 예. 당신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예. 뭐 중성화 수술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쓸 일도 없는 거면 어떻게 하겠어요? 콜 경력 콜셀라. 하나, 아, 하나, 둘, 셋. 콜 경력 아주 그냥. 그래, 그냥. 그게 네 정체성이다.
그 정장! 바로 쳐야지 바로!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군대 가지 마! 이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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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자, 이따 올리고 그 이거 좀 꺼내 주실래요? 네. 아니, 아무거나 뽑아 주세요. 아! 내 카드다. 선생님 제가 원망하겠습니다. 원래 하자는 사람이 걸리는 거 알죠? 그렇지. 아, 기가 막히네. 이제 사면 사면 안 먹는다. 선생님 굳이 모냥 빠지게 해요. 네, 제가 기분 좋게 샀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 간식 가방 챙겼어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